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잘 알고 계시죠? 현재로서는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아니란 답변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뭐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 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런 언론조사를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면서 저보고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의 내용과 문항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조사의 결과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정말 물론 하는 일이기는 한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괜찮습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진 않았겠죠.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것이고, 전체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실에도 좀 그러한 설명과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서 발표하실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방통위원장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은 정말 가장 지금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K컬처고, 거기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업계,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컨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공정한 이런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 경고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좀 현대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막 크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일자리 창출에 보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K 콘텐츠를 많이 알리고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총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문체부 장관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장관님은 81년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셨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자 생활 얼마나 하셨죠?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PPT로 보시는 저 자료는 85년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입니다. 글씨가 잘 흐릿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스케치 기사에서 임시 집무실에 다산의 목민 심서가 있는 것, 눈길을 끈다는 식의 제목을 뽑을 것. 신민당 개헌대회는 전례대로 일면으로 하여 길지 않게 보도하고 스케치 기사는 씻지 말 것. 이러한 보도 지침이 그 당시에 폭로가 되면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건 기억하시죠? 네, 그런 지침을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으로 폭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공부가 언론사 편집국으로 이러한 보도 지침을 내렸던 것인데 기자 생활을 거의 반세기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 지침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도 지침에 따라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이 그렇게 했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보도 지침이 제가 속한 그런 편집국에서는 작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네. 이러한 보도 지침에 대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의 생각을 좀 여쭌 겁니다. 네, 이 보도 지침이 있었다면 또 이 보도 지침을 경험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도 지침은 잘못된 거죠. 들어가십시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도 지침은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도 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저는 좋은 정보 또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게 하고 괴담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자료도 공급하고 해야 할 그러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궤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쪽에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적절치 않아 보이죠? 맞습니까? 네, 저는 궤도라는 것은 뭐 그러한 뜻에는 조금 뭐 맞지 않지 않냐. 네,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는 좌편향입니까? 글쎄요, 그건 국민들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MBC를 좌편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죠. TV조선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는요? 뭐 언급할 그러한 KBS는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처럼 좌와 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뭐라고요? 공정과 비공정. 그렇습니다. 좌와 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치 메카시즘 마녀사냥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보시면 제일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 보도가 뭡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뭐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작성한 거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좀 제가 총리님께서 이거를 쓰셨나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원전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질문에 의원님의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하나의 그런 그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 문건이 허위 문서가 저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어떻게 얘기한 책임지시겠습니까?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 분명 말씀드렸고요. 아, 저는 신성한 곳에서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제 말 들으십시오, 총리님. 네.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저도 총리님도 반드시 국민 앞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건전보도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건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글쎄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그 아까 그 자료인데요. 앞 자료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거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총리님,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저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자, 다른 분들. 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아니,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의장님, 네, 제가 저 네.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 질의하시는 의원님한테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아니, 답변을 드릴까요? 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질의 총리님 아니, 잠시만요. 총리님, 답변하시려면 이따가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은 저와의 시간입니다. 총리께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마세요. 다 자료를 받으셨다는 듯이 말씀을 주시니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드릴게요. 네,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요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지금 관련자를 배제한다라는 문건이 총리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기춘,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없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언론 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직접 홍위병 조직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왜 제가 이 문건을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겠죠. 제가 거짓을 얘기했거나 허위를 얘기했으면 저는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질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 비판 보도 양산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해당 보도가 왜곡 보도인지 비판 보도인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언중위에 제소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양산될 것을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주일 내지 2주일 뒤에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총리님께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못하십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적절한지 아닌지는 총리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국민들께서 자,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 우리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이 시간은 질의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의원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질의하시게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리 고민정 의원님, 저는 의장님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저도 질의를 유감입니다. 하든 어떤 저도 질의를 의원님에 하든 대해서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이유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대단히,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신 있으면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이 지금의 이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문건이 왜 문제냐? 바로 홍보수석이 바로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문건 왜 흔들어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되고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한 MB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대나보던 건전보도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보다 증거로서 확인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 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마녀 사냥을 당한 언론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민